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움트 요가 강사 이가영입니다. 저번에는 제가 이제 운동 전에 해야 하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렸다면,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운동 후에 이제 해야 하는 이제 몸을 풀어주는 또 운동 스트레칭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목쭉 늘려줄게요. 자, 반대쪽. 똑같이 관자놀이 눌러서 목쭉 늘려주고. 양손 뒤통수 잡아서 뒷목도 늘려주면서 시선은 배꼽. 이때 등이랑 허리는 굽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서 뒷목 늘려줄게요. 옆구리 편하게 운동하고 난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안 하시고 그냥 편하게 가볍게 스트레칭 해준다는 느낌으로 반대도 똑같이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양팔 나란히 오른손으로 왼손목 집어당겨 오면서 턱과 어깨가 만나지 않게끔 어깨는 내려주신 뒤 당겨 주실게요. 자, 시선 정면. 반대 똑같이 쭉 가슴 앞으로 당겨와 주시고 돌아옵니다. 팔꿈치 뒤통수 뒤로 가져와서 쭉 당겨주시며, 뒤통수는 팔을 뒤쪽으로 밀고 살짝 힘주면서 팔꿈치 밀어줍니다. 반대도 똑같이 팔꿈치 잡아서 쭉쭉 늘려주면서, 뒤통수는 앞으로 쏠리지 않게 내려가지 않도록 뒤통수에도 살짝 힘주고 유지. 자, 그리고 이제 오른다리 펴줄 건데, 이때 배꼽 기준으로 다리 각도를 똑같이 둘다 맞추면서 열어줄게요. 이때 이제 발끝이나 정강이 잡아주시고요. 반대 팔로 마시고 후 내쉬며 오른쪽 측면 내려갈게요. 허벅지 앞쪽 같이 동시 스트레칭이에요. 크게 반원 그리면서 일어나고, 반대쪽 똑같이 같은 이제 각도로 열겠습니다. 발 잡아주신 뒤 반대 엉덩이 뜨지 않도록 똑같이 측면 내려가 주실게요. 한번 꾹 눌렀다가 반원 그리며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편하게 등 대고 누워서 골반과 고관절을 풀어주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동작들인데, 자, 무릎 이제 당겨 오겠습니다. 오른쪽 무릎 쭉 당겨 와서 왼쪽 발목 올려주시고 숫자 4 만들어 주신 뒤 가슴 앞으로 쭉 당겨 올게요. 꼬리뼈 눌러주고 목과 어깨에는 힘을 다 풀어주십니다.
밤대에도 똑같이. 당겨와 주시면서 목과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 써줄게요. 자, 그다음 허벅지 뒤에 햄스트링. 자, 이제 다리를 쭉 무릎 다 펴주신 상태에서 발끝 포인했다가 플렉스 앞으로 가져오시고 쭉 다시 세웠다가 다시 당겨오시고 이때 주의하실 점은 무릎을 다 펴주셔야 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어갈게요. 무릎에 손 잡아주시고 다 펴주신 상태에서 발끝 포인과 플렉스 발끝 내쪽으로 당겼다가 세워주시고 당겼다가 세워주시고 당겼다가 세워주시고 네, 이렇게 햄스트링 마무리 하고요. 등 마사지 양 발날 잡아주시고 동글동글 떼굴떼굴 해피 베이비 포즈로 마무리하며 운동 후 스트레칭을 끝내겠습니다. 편한 쪽으로 돌아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편한 쪽으로 돌아서 일어나 주신 뒤 테이블 포즈로 오신 상태에서 소와 고양이 자세에 갈 텐데요. 골반 정렬 바르게 해주시고 발끝으로 중심 잡아 주신 뒤 마시는 숨에 등 오목하게 시선은 천장 후 내쉬는 숨에 시선 배꼽 바라보며 등 동그랗게 고양이 포즈 자 발등 바닥에 천천히 놓으면서 그대로 가슴 바닥에 대고 상체 쭉 일으켜서 시선은 천장 바라볼게요. 어깨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복부의 힘으로만 상체 일으켜 세운 겁니다. 코브라 자세 그대로 엉덩이 뒤로 쭉 뒤꿈치에 붙이고 아기 자세로 돌아오겠습니다. 호흡 가다듬으며 운동 후 스트레칭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운동 끝나고 이제 쿨다운 스트레칭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근육을 이제 이완시켜주고 풀어주는 운동 꼭 같이 함께 해주셔서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주말의 홈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토요일에 만나요.